면서 이곳에서 겨울을 나던 큰 고니는 자취를 감췄다. 낙동강 하구원을 찾아오던 큰 고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을숙도에서 직선거리로 33km 거리에 있는 주남저수지. 이곳은 인근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자연늪으로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다. 해마다 겨울이면 가창오리를 비롯해 제두루미와 흑두루미 등 각종 철새가 찾아오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다. 주남 저수지는 철새 탐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야, 진짜 멋있다. 봐봐, 이거 봐봐라니까는 너무 멋있다니까. 큰 고니가 지금 전원에만 좀 날라가 있어. 한 천 마리 정도 날라왔어. 저 흰 거 저기 큰놈 저기 큰 고니거든요. 어디 있죠? 지난 겨울 주남 저수지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큰 고니다. 큰 고니는 비행을 하고 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듯 다양한 소리와 몸짓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큰 고니는 거의 대부분 함께 움직인다. 큰 고니는 몸 길이가 1.5m, 10kg이 넘는 몸무게를 자랑하는 거구다. 하늘을 나는 오리과 새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새. 지난 겨울 주남 저수지를 찾은 큰 고니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평소에는 이쪽에는 한 300에서 500개체 정도가 최대치가 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한 1000개체까지 올라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접어들어서 한 1200개체 이상이 여기서 월동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낙동강 하구원과 주남저수지의 큰 고니 수를 비교해보면 낙동강 하구는 2007년 이후 큰 고니가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에 주남저수지는 지난해부터 큰 고니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낙동강 하구원에서 겨울을 나던 큰 고니가 인근의 주남저수지로 이동한 것이다. 큰 고니는 하루에 1kg 이상을 먹는 대식가다.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염생 식물인 새선매 자기가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큰 고니는 무엇을 먹을까? 비 오는 날도 새들은 먹이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 큰 고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지나간 자리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수초 껍질이 발견됐다. 이제 보이는 게 줄인데, 주로 낙동강 하구에서는 새순매자기를 이용을 하지만, 우리 이제 내륙에 있는 습지는 새순매자기가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습지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하는 이런 줄군락에서 고니들이 먹이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남 저수지에 월동하는 개체들은 줄이 중요한 먹이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껍질 부분은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안에 부분, 좀 더 부드러운 부분, 이런 것들만 자기들이 이제 씹어서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부분들을 자기들이 먹이 자원으로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섭취를 하죠. 줄은 벽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다. 진흙 속에서 짧고 굵은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는 줄은 흉년의 구황식품으로 흔히 먹던 식물이다. 주남 저수지의 주변에서 섭취하는 줄은 그런 이제 탄수화물이 그렇게 풍부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섬유질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새순 매자기가 고니들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으로서는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순 매자기 대신 줄을 먹기 위해 찾아온 낙동강 큰 고니들. 그러나 이곳에서도 뜻하지 않은 복병이 있다. 먼저 온 큰 고니들의 텃세다. 큰 고니는 자신의 영역 침범을 용서하지 않는다. 싸움에서 지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큰 고니 수가 늘어나면서 주남 저수지에서도 먹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관리체들이 인공금 공화를 먹는 그 새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 중앙에 왔어요. 그러니까 천에서 처음 응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두 달만 다 먹어주고 있어요. 지난 2월 말 주남 저수지 한가운데서 큰 고니가 죽은 채 발견됐다. 그제 저 수맥설 때는 좀 아파가 그냥 꼼짝 안 하던데, 아, 그때 뭔가 몸에 이상이 있었거나 또는 뭐 뭐가 없어갖고 굶어 죽었거나 뭐 그제 병으로 죽었거나 그런 것 같은데, 병만 씹었는데 조금만 보니까 죽은 게 훨씬 확인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을숙도에서도 큰 고니 한 마리가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새끼였다. 그러나 당시 이 고니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체중이 약 한 평균적으로는 약 4kg에서 4.5kg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 한 2.4kg, 5kg 이 정도밖에, 거의 사람으로 치면 한 50% 이상이 그냥 몸무게가 줄은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다음 날 바로 죽었습니다.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죽게 된 원인은 먹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먹이 경쟁에 밀리게 되면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힘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병변에도 취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죽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먹이 경쟁에서 밀리고.